송중기 씨. 네. 핫하잖아요. 핫하나요? 항상 핫해요, 이분은. 그런가요? 뭐 그런가. 또 무당이 운이 뭐... 운이 좀 어때요, 이분? 재혼도 가능해요? 송중기 씨는 너무 순간적으로 큰 별이 됐다가 순간적으로 좀 그 별이 순간적으로 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맨날 보여서 기운이 많이 약해진 건 사실이라고 보고요. 겉보기에는 되게 유머러스하게 하고 되게 털털하게 보이잖아요. 송중기 씨가요. 근데 내면적인 아주 보수적이에요. 성향 자체가.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단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어느 여자를 만난다 치더라도 자기를 좀 높이 올려줄 사람, 좀 자기를 내주해 해줄 사람, 그런 분, 상대방을 그런 분을 되게 좋아하고요. 또 상대방의 배려보다는 자기 자신이 누구한테 이렇게 의논해서 가는 성격이 아니라 독단적으로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끝맺어가는 성향이 있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좀 이분이 그런 면에서 조금 좀 판단력을 좀 같이 운행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집이 장난이 아니에요. 내면적인 고집을 말하는 거예요. 그리고 금전적으로는 이분이 뭐 태어났을 때부터 금전적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. 금전적을 갖고 왔을지 몰라나 송중기라는 이름은 벌써 하늘의 별이 된 건 사실이야. 그러나 이 기복이 장난이 아니란 말이지. 산을 산이 넘었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보기 좋은 스타. 그러나 돈은 내 밑바닥에 깔아지는 건 맞아. 그러나 그 삶이 굴곡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분은 자기 그 굴곡을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가야지만은 그 굴곡을 이겨내지 않을까 싶고요. 이분이 진짜로 운기가 틀려면 이미 텄지만은 뭐 진짜 튼다면 1년, 2년, 3년, 4년이 지나야지만은 내 괴로움도 좀 진짜 내 배필에 들어올 것 같고 또 내가 그때 좀 순탄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놓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자기 일에 승부를 걸었을 때 자기 일에 정말로 자기가 그 승부 건 게 완전히 도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송중기 씨는 항상 내 뼈, 우리가 척추라 그래야 되잖아요. 척추 쪽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. 이분은 다치면 내 장기를 다치는 게 아니라 척추 쪽으로 항상 위험하거든요. 이것만 조심해서 하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.